야, 우와, 우와. 뭐 거침없이 쓰네요. 거침없이 쓰네요. 네. 장도 푹푹 뜨고 요리 스타일도 뭐 완전 터프하세요, 자연인. 와, 끝내죠. 자, 임택 씨 이제 맛있게 먹으면 돼. 고기보다 쓰레기가 낫네요. 와, 이긴다 이게. 내가 멋지게 해갖고. 와, 그 손질하셨군요. 형님 원래 그 생선 잘 만지세요?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뭐 부닥치면 다 하는 거지 뭐. 뼈가 억세다니까 이게. 어우 진짜 이 가시가 많잖아요. 가시도 많고. 뭐 어렸을 때부터 낚시 좋아하셨으면 뭐 이런 민물 요리는. 아 이거 뭐 촌에서 다 했죠 이거. 뭐 다 해봤죠. 그냥 뭐 달인이시겠네요. 그 정도는 아니고. 그 정도는 아니지. 이걸 비린내를 없애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아 이거 소주를. 아 아이고야 거침이 없으시네요. 좋더라. 그렇죠. 후추가 이게 참.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. 이야. 자 시래기를 볶아. 아 시래기. 우와 딱 멋지겠다 이거 한. 시래기가요? 시래기. 완전히 푹 삶아진 그 향기 있잖아요. 그 냄새. 그러면 좋아. 와. 야, 어휴. 이거를 식히는 거예요? 한번 식혀갖고 한번 이렇게 짜야 되니까. 한번 이렇게 해서 헹궈내는구나. 겨울향이 깊게 밴 요 시래기를 다루는 것만 딱 봐도 약간 좀 숨은 고수의 느낌이 나요. 아, 시래기 많이 들어가네요. 야, 이거 많이 들어가 좋지. 응. 야. 우와. 우와. 뭐 거침없이 쓰네요. 거침없이 쓰네요. 네. 장도 푹푹 뜨고 요리 스타일도 뭐 완전 터프하세요, 자연인. 와, 참기름 콸콸콸.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양념을 해서 하는 게 더 맛이 그렇지. 있다는 거죠, 형님? 그렇지. 자, 벌써 그 저 침샘 자극이 들어갔어요. 아, 큼지막하게. 그렇지, 밑에 깔아야 되니까. 으이차, 으이차, 으이차. 자, 무 깔고 위에 덮고. 그렇죠. 이어서 손질한 이렇게 붕어도 이렇게 잘 넣어주고요. 어우, 생강, 그렇지. 그렇죠. 생강이 들어가니 잡내가 없죠. 예, 속으로 나오지 맛이. 오호. 일단 지금 다져줘 봐봐. 이 다져요? 예. 이게 아주 제맛이면. 어우, 야, 끝내준다, 끝내줘. 보니까 한두 번 해보시는 솜씨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? 오마, 와, 진짜. 아, 끝내, 와, 끝내죠. 자, 임택 씨 이제 맛있게 먹으면 돼. 과정을 이미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맛없음 반칙이죠. 자, 자, 그렇다면 이제 잘 익었는지 한번 볼까요? 과연, 과연. 와. 야, 야, 비주얼 다 했네. 야, 이게 언뜻 보이지만 이거 제대로 익은 것 같아요, 정말로. 와, 무. 야, 야, 딱 푸짐하다. 아, 거침없는 자연인 덕분에 정말 푸짐한 점심이 아주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. 와. 먹어보자고. 아, 형님 뭐 막 다다다다다 막 푹푹푹푹푹 그냥. 엄청 손도 자, 빠르시고. 윤택 씨 먼저 찍어봐. 여기 고기 사진. 아유 형님 먼저죠. 아, 그래. 자. 그럼요 형님 먼저. 자. 야 이거 뭐 완전 고등어 같네. 야 저는 먼저 시래기 맛 좀 보고 싶습니다. 시래기? 시래기가 제가 이거 불 옆에서 곁에서 지금 잘 삶았지 않았습니까? 고기보다 시래기가 낫네요. 와. 이긴다 이게. 향이 가득합니다. 응. 딱 뱄어요. 시래기도 양념을 싹 해가지고 이거를 딱 넣으니까 확실히 맛이 살아있어요. 아 그럼. 예, 겨울 보약으로도 불리는 시래기잖아요. 정말 영양까지 제대로 챙기는 요리입니다. 살을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예술이야. 야 아주 뭐 냄새가 나잖아. 집 앞에 풍경을 딱 바라보면서 책 공부를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그간의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신 것 같아요.
형님 아까 요리하는 모습에 약간 상남자 그 눈빛과 그 행동 옛날에 좀 한 가닥 하셨던 분 같은 느낌이죠. 아이 그건 아니고 그냥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뭐. 운동이요? 예, 막 이래. 어떤 운동을 했어요? 운동도 종류가 있죠. 복싱하고. 복싱. 그래갖고 이게 막 지는 게 싫은 거야. 이렇게 윤택 씨처럼 막 덩치 큰 애들한테는 막. 네. 그치 악바리로 막 옛날에 그죠? 옆에 고등학교 이제 뭐 타지에 들어가면 뭐 이런 눈만 붙이도. 그렇지. 눈에 힘 빡 주고 다니고. 어? 내가 참 많이 싸우고. 눈가로. 많이 싸우고 그러다 했지. 그러면 운동은 언제까지 하셨어요? 선수 생활 하신 거예요? 진짜 난 초원에서 올라가서 복싱을 하고 네. 진짜 세계 챔피언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네.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신인 왕전 옛날에 참 예선에 두 번 지고 나니까 바로 아 나 이거 내 실력이 아니구나. 접었다니까. 접었어요? 바로? 세계 챔피언이란 꿈을 안고 온 서울행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운동한 친구들과의 실력 차이를 실감했던 자연이는 3년 만에 복서의 꿈을 포기했다고 해요. 그리고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녹록치 않은 타향살이를 이어가게 된 거죠. 공장도 다녔었고. 공장? 그럼. 이것저것 다 뭐 나이트에 웨이터도 하고. 그러다가?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또 뭐 서울에서 뭐 내가 이제 장사하고. 어떤 장사? 강서구 맹주점. 주점? 근데 이쪽에 공사를 하시다 보면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다 보니 야, 이게 낮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사람 부럽더라고. 아, 직장인데 출근할 때 퇴근하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 걸 이래보면은, 야, 햇빛이 그립고, 지하실 생활이고, 공기도 안 좋고, 건강한 술도 매일 그렇죠. 먹지. 뭐. 다 지하지 또. 그러다 뭐 지겹더라고, 이제. 그렇지, 생활도 그렇죠. 지겹고. 마흔 살 때, 지리산으로 내가. 오. 그때는 잠시, 한 1년 반. 네. 가서 내가. 아, 그때 그, 지산에 네. 그 만약에 마음을 다지러 들어간 그렇지. 적이 있으시군요. 그렇죠. 그렇죠. 짧은 기간이 좀 너무 편했었는데 또 집에 애가 또 운동도 하고 있을 때라 애 엄마 또 혼자 그런 상황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?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또 뭐 그런 장사를 하게 된 거지. 그 1년 반에 되게 좋으셨다 그랬잖아요. 좋았죠. 그렇다면은 아마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꿈틀꿈틀 그곳에 생각났을 것 같아요. 주말마다. 네. 산행을 하고 산을 다니고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고 그랬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이어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지. 해지만 들어가 쉬고 해 뜨면 나와서 일하고 뭐. 그게 제일 행복하겠어요? 그게 참 흙밟고 이게 난 너무 좋더라고. 네. 애들 데리고 산 능선을 뛰고 달리고 할 때 그 상쾌한 공기. 인생의 절반을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보냈다는 자연인. 5년 전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행복이 가당키나 했을까요? 그에게 이곳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입니다.